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인사하는 이 순간 방금 우리 교실 에어컨이 켜졌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엄청난 상상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한 중국어의 세계 중국어 생중계 그 에피소드 65번 65번째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. 자, 이 내용은요. 오늘은요. 당신은 그냥 알고도 모른 척 하나요? 이라는 표현입니다. 어떤 일에 대해서 나쁜 일이 있었어요. 그 일을 그냥 알고도 모른 척할수 있습니까? 우리가 나서서 이 일에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를 해야죠. 뭐 이런 표현을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. 알고도 모른 척할수 있나요? 라는 말을 중국어로 한번 공부해 보고, 거기에서 좀더 심화학습으로 두 가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내용, 먼저 문장부터 읽어 봐야죠. 여러분 같이 우리 세 번만 읽어 보겠습니다. 니 明明知道, 却假装不知道吗？你明明知道，却假装不知道吗？你明明知道，却假装不知道吗？한번다시해볼게요。你明明知道，你明明知道，你明明知道，却假装不知道吗？明明이라는말은요，明明은분명히라는뜻이에요。너는분명히확실히知道。알고 있는데, 니 밍밍知道 알고 있는데 하고 제가 일부러 좀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 최자는 컴마로 좀 띄워줬어요. 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역접을 나타내죠. 그러나 도리어 오히려,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假装 이 가장이죠. 가장 뭐뭐인 척하다. 假装不知道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?라는 거예요. 你明明知道假装不知道吗? 你明明知道却 도리어 오히려 假装不知道吗? 이렇게 된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여기에서 내려가 볼게요. 도대체 어떤 의미 파생이 되는지. 먼저 明자를 이용해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바로 이겁니다. 明知故问이란 단어예요. 이런 게 이제 성어의 매력이자 성어 자체가 어떤 문장의 조합이잖아요. 한 글자씩 떼어서 보면 돼요. 明, 그럼 뭐야? 明明, 知道, 방금 그거예요. 네 明明知道를 줄여서 明知, 그런 다음에 故, 그렇죠. 故意, 맞았어요, 맞았어요. 故意, 맞습니다. 故意, 그 다음에 问, 묻다. 明知故问이라고 하면 분명히 알면서 일부러 물어봐. 즉, 알면서 왜 물어? 라고 해서,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, 뭐, 뻔한 질문을 할 때, 明知故问, 干嘛? 또는 니 干嘛? 明知故问? 니这是不是明知故问呐? 요거 지금 알면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 아니야?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니这是明知故问, 是不是? 너 지금 알면서 일부러 묻는 거지? 是不是? 그렇지? 라는 말이 됩니다. 明知故问. 자, 한번 읽어볼게요. 세 번만 읽어봅시다. 明知故问. 明知故问. 마지막으로 한번 더. 明知故问. 잘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거에서 밑에 나온 거두 가지 더 연결해봤어요. 不懂装懂. 그렇습니다. 不 A 装 B A도 아니면서 A인 척하다. 不懂,装懂,不懂, 모르면서 装懂, 아는 척하다. 쉬운 표현이죠? 不懂,装懂,不懂,装懂,不懂,装懂. 이렇게 세 번을 한번 읽어봤습니다. 오늘은 간단한 표현이네요. 지금 이런 제가 알려드린 표현들을 뭐 사자성어라든지 뭐 고급, 초급, 중급 단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한국어를 통해서 들어가 보세요. 1번 같은 경우 많이 쓰잖아요. 남자친구, 여자친구, 이성 친구 간에 뭐 자기야 나 사랑해? 오빠 나 사랑해? 그러면은 아뭐 그런 걸 물어. 니까 마 明知故问呐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. 왜 모르면서 아는 척해? 니 不懂装懂. 사실 한국어로 접근하면 굉장히 대단히 쉽고 우리가 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, 괜히 그 앞에다가 뭐 사자성어니 뭐 6급 단어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괜히 단어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한 회화 표현이다 라고 해서 니 취이 나얼 니 쩌오 什么 名字 요런 거 외우듯이 한 번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원문 다시 읽어볼게요. 당신은 그냥 알고도 모른 척할수 있나요?
你明明知道却假装不知道吗?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 오늘도 우리 방송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点赞 한번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谢谢大家，谢谢。